오늘은 내가 반말로 진행을 하는 영상을 찍을 거야. 이미 찍었어. 이미 찍었는데 내가 아까 너무 적응이 안된 상태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어버버버 돼서 좀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화장을 다 마치고 인트로를 다시 찍으러 이렇게 돌아온 거야. 아무쪼록 괜찮길 바라고, 영상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나도 좀 편안해지니까 너네들도, 점점 편안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길 바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탁 두고, 정말, 좀말 못하는 친구가 한명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봐줬으면 해.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줘. 바로 화장을 해볼게. 좀, 큰일 났는데? 화장을 한번 해볼게. 큰일 났다. 카메라도 못 쳐다보겠다. 이거 헤라의 신상 블랙 파운데이션 17C1 페탈 아이보리 색을 깔을 거야. 깔을 거야. 그럴 거야. 이게 진짜 매트한 느낌이라서 나 같은 건성들은 사실 조금은 매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아.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물 먹인 스펀지랑 같이 쓰는 걸좀 추천을 할게. 망했다. 이게 세미 매트한 마무리긴 해도 커버력이 진짜 진짜 좋고, 내가 이거 선물 준 친구가 뭐 물론 얼굴이 작아서긴 하지만 표현하기를 쌀 두털로도 자기 얼굴에 커버가 다 됐다고? MSG를 칠 정도로 아무튼 커버력이 되게 좋은 편이야. 그냥 헤나의 블랙 쿠션 많이들 알잖아. 그 블랙 쿠션을 좀 파운데이션화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확실히 써보니까 나는 이거는 여름에 좀더 손이 많이 갈것 같긴 해. 이 반말 콘텐츠도 옛날에 진짜 간혹 가다가 추천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번에 내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잖아, 최근에. 어떡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까진 아니고 몇몇 분들이 요즘에 반말 메이크업 많이 하는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둥근 모양이라서 딱히 뾰족하다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위에가 조금 더 뾰족하니까 콧볼이나 미간 사이에 굴곡진 부분은 여기로 한번 해볼게. 만약에 너희들이 영상을 보고 그냥 다음엔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면 그냥 가차없이 말을 해줘. 여기 주름 가는데 다크서클 보여? 진짜 심하지? 그래서 이거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이건 다크서클용이라서 약간 연어빛 색상의 컨실러인데 이거를 여기 눈 밑에 한번 바를게. 사실 이게 다크서클이 아니라 여기 눈 밑이 약간 나는 패여있는 그런 구조야. 이게 너무너무 옛날부터 좀 스트레스였어서 진짜 안 가려지네 오늘은? 사실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여기 페인데 살짝 필러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맞아서 여기를 조금 채우면 이 주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좀 보완해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항상 생각마다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라서,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심하지. 아무튼 이건 내가 하게 되면은 꼭 말을 할게. 다음은 이거 메이블린의 핏미 파우더 100호고 많이 털어줘. 립이랑 눈은 살짝살짝 촉촉한 느낌을 가미를 해줄 건데, 우선 피부만큼은 아주 뽀송하게 처리를 해줄게. 그리고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이미 발견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인스타에도 올렸고 지금 머리를 탈색을 사실 한 상태야. 내가 보여줘야겠다. 회색을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그 회색이 털색인데 왜 머리가 까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회색빛을 지금 하려고 해요. 아주 매트한 회색. 근데 이게 한
3-4번 정도 머리를 감아야지 회색빛으로 돌 거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아직 머리를 한 번도 감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제 했거든. 아주 살짝 매트한 검정이라는 느낌은 혹시 받고 있니? 바로 다음에 토니모리 슈가 브라운 얼굴을 싹싹 쓸어줄게. 아무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색깔은 약간 레드빛이 많이 도는 그런 머리색이야. 왠지 그 막 내가 갖지 않은 무언가를 우리들은 항상 갖고 싶어 하잖아. 사실 처음부터 탈색을 하러 간 건 아니었어. 뿌염을 하려고 갔는데 내가 저장해놨던 사진들 한 3-4장을 디자이너쌤한테 보여드리고 나중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탈색이 꼭 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웬걸 3-4개가 다 탈색을 해야 하는 컬러더라고. 근데 나는 한 번도 탈색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머리에 뭘 엄청나게 변화를 주기에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라 그냥 진짜 즉흥적으로 질른 거지. 그래서 그냥 하기로 한 거야. 다음은 요거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라 흑갈색을 써줄게. 머리도 거의 흑색에 가까운 만큼 너무 짙은 색으로 하기는 조금 그래서 이걸로 가볍게만 쓸어줄게. 한 다다음 주면 내가 원했던 색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이제 회색빛이 나올 거야. 이게 처음에는 애쉬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애쉬 브라운으로 빠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짙은 베이지로 빠지게 된대. 사실 진짜 되게 기대 중이야. 눈썹은 밑에 라인을 잡는 게 좀 더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오늘 눈썹을 조금 길고 끝에만 살짝 아치형으로 떨어지게 그릴 건데 위에서부터 라인을 잡으면은 조금 실패하기도 쉽고 너무 짙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눈썹의 아랫부분은 짙게 그리되 위쪽에는 힘을 빼고 그리는 거를 추천할게. 추천할게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다음은 베네피트의 3D 브라우 톤즈. 이거는 아주 짙은 브라운인데 그냥 살짝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어줄게. 근데 오늘 눈썹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다음은 이제 다들 알지? 삐아의 피넛 블러썸 사용할게. 오늘은 조금 얇지만 뾰족한 콧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콧대는 살짝 얇게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잡고 근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잘하고 있지 나. 코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아래를 잡아주고 여기 옆에도 쓸어줄 거야.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는. 여기를 지나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어주고 코 옆에 볼을 다 쓸어줄게. 오늘도 아마 굉장히 긴 영상이 되겠지? 오늘은 애교살을 살짝 원래 내가 그리는 데보다 밑에 그릴 거야. 왜냐면 특히나 오늘 다크서클이 두드러지니까 다크서클이 두드러질 때 오히려 나는 언더에 더 화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왜냐면 위쪽에만 많이 해버리면은 밑에 공간이 커지면서 이쪽에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내 다크서클 여기 빡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언더에다 화장을 하면 이 다크서클이 좀 시선이 일로 가지 않는다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참고로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하고 있어. 이렇게 코 모양을 딱 잡았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눈 화장에는 별게 없어. 이거 라카 아이섀도우 린다 색상. 이건 그냥 이런 무펄의 브라운 섀도우인데 오늘은 무펄 섀도우를 하나 깔고 위쪽에 반짝이를 차르르하게 얹어서 약간 촉촉한 바세린 느낌을 내줄 거거든? 베이스는 무펄로 이거 하나만 깔끔하게 깔게. 아까 말했듯이 언더를 도톰하게 이렇게 애교살을 다 채워줘. 내가 요즘 조금 좋아하는 화장법은 눈 앞머리까지 색을 입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이번에 미샤 신상 섀도우 팔레트인데 사실 이 베이스에 바로 펄을 바르려고 했는데 뭔가 조금 더 한 색깔만 얹으면 예쁠 것 같아서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쿠퍼 브라운 색감을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포인트를 줄게. 살짝 이렇게 펄이 들어간 쿠퍼 브라운 색이야. 얘를 눈밑 아주 가깝게 전체적으로 깔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연기 잘한 것 같아, 지금 색을 보니까. 그리고 가운데 이 크리스탈 글리터. 요즘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굵은 글리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요 컬러 지금 처음 써보거든. 이런 차르르한 느낌의 펄인데 이렇게 입자 굵은 펄은 나는 뭐니뭐니 해도 손가락이 좀 최고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차르르하게 펄을 얹어줄게.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양옆은 살짝만 퍼트려주는 느낌으로. 나 원래 반말 메이크업을 겟레디 윗미로 해서 하려고 했거든. 이눈 앞머리에도 콕콕 박아줄게. 근데 겟레디 윗미는 안 그래도 옷하고 헤어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컨텐츠인데 거기에 내가 반말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막 집중도 안 되고 정신 산만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냥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이렇게 넣기로 했어. 근데 그런 게 잘한 것 같아. 왜냐면 난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확실히 포인트가 돼서 특히 이런 좀 쓰리콘 렌즈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면은 눈이 좀더 영롱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아니야? 다음은 프로에이 청담의 브라운 컬러. 이건 브라운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짙은 다크 브라운이라서 나는 좀 또렷한 메이크업 할 때, 그렇다고 블랙까진 쓰기 조금 그럴 때는 이 컬러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편이야. 먼저 얘로 점막부터 채워줄게. 조금 이따가 수아도르에서 주문한 이사배님이 만드신 속눈썹을 사용을 할 거거든. 그래서 라인은 너무 진하게 그리진 않을 거야. 점막만 메꿔도 굉장히 또렷한 느낌이 나지? 그리고 라인은 뒤쪽에만 살짝 도톰하게 뺄게. 근데 내가 헤라 행사를 간지 얼마 안 됐거든. 헤라의 그 블랙 파운데이션 런칭 행사를 다녀왔는데 근데 내가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그때 내가 이사벳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사진을 진짜 운 좋게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진짜 이때 아니면은 다시는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이라 부끄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너무 좋았던 거지. 막그 와중에 내가 얼굴을 엄청 구경을 옆에서 탁한 거야. 우선 내가 딱 봤을 때는 난 렌즈랑 그 속눈썹이 바로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 너무너무 예뻐서. 그때 비록 어떤 속눈썹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수아도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문을 두 팩을 했어. 한 팩에 다섯 개 들어가 있는? 하여튼 오늘 그것도 첫 개시를 할 거야. 가운데를 조금 높게 칠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눈매가 되도록. 아니 갑자기 하늘이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색감이 3시밖에 안 됐는데 3시 25분? 찍어보고 너무 아니다 싶으면 뭐 내일 다시 찍어야 되지. 내일 찍으면 편집을 엄청 엄청 빡세게 해야 돼. 우선 이거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 눈썹을 샥샥 올릴게.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조명이 다시 밝아진다. 다시 밝아졌어. 나는 내가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조명을 써보고 방불도 바꿔보고 많이 많이 해봤지만 나는 조명을 많이 키면 많이 킬수록 내가 좋아하는 나의 그 어떤 얼굴과 되게 멀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 조명을 키면은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조금 더 뭉개질 수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근데 나는 내 얼굴이 좀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올 때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연광에서 찍을 때가 그냥 색감이 이쁜 거 둘째치고 내가 뭔가 더 마음에 들어하는 얼굴이 나와서 나는 앞으로도 웬만하면 조명은 피하고 최대한 자연광에서 찍을 생각이야.
그래서 아, 이거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내가 이제 방을 바꾸게 되거든. 방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거 같고, 벽지를 뗄 거야. 왜냐면 저기 보이는 저벽 보이지? 내가 맨 처음에는 내 방을 좀 흑백 느낌? 미니멀하게 하고 싶어서 저게 괜찮았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그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10년 전이야. 근데 저 몰딩이 있으니까 방 구조를 바꾸는데 우선 한계가 너무 있고, 왜냐면 저기에는 저게 너무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니멀한 가구를 두지 않으면 너무 막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저 앞에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침대를 둘 수밖에 없는 배경이야. 근데 내 방에는 큰 창문이 벽에 두 개나 있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벽 활용을 많이 못 하는데 저거까지 떡하니 있으니까 진짜 구조를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나는 일반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지만 브이로그도 자주 찍고 이제 루틴 영상 같은 것도 자주 찍기 때문에 방의 구조나 인테리어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 앞으로도. 그리고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이렇게 반짝이 펄들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벽지거든. 화이트까지는 아니고 화이트랑 아이보리 사이. 근데 이번에는 완전 화이트에 펄 없는 그런 색으로 가기로 했어. 저 몰딩도 떼어내고. 이게 바로 스와도르, 이번 리사벳님이 만든 속눈썹인데 이거를 한번 써볼 거야.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해놨어. 벽지도 벽지인데 지금 보면은 쪽이 보이나? 여기 붙박이장 보여? 저 거울에 비친 붙박이장인데 저 안에는 내가 악세사리도 두고 책도 두고 액자도 두고 뭐 미니어처 진짜 뭐 별의별 잡동사니들을 다 진열해둔 곳이거든. 근데 저게 또 하필이면은 한쪽 벽에 되게 크게 딱 하고 있고 밑에 서랍도 8개씩이나 있어. 수납 공간이 많아서 굉장히 좋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여는 문인데, 그게 유리문이야. 근데 이 유리문의 가장 큰 단점은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이 다 보인다는 거지. 안 그래도 맥시멀리즘인 내 방이 더더욱 맥시멀리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게 유리문이 아니라 그냥 안에가 안 보이는 그런 문으로 제작을 지금 할 거거든, 맞춰서. 근데 이 속눈썹 엄청 자연스러운데? 난 너무 드라마틱한 속눈썹은 사실 내 눈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난좀 자연스러운 걸 추구를 하는데, 길이도 내가 알기로는 9mm인가? 색도 검정색이랑 브라운이 약간 섞여 있어서 진짜 자연스러워. 그거를 다 이제 브이로그로 남길 거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 그게 다 이제 방 인테리어가 조금 보일 수밖에 없는 영상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 또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잖아. 나도 그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지금 너무 설레. 블러셔는 세잔느 12호? 약간 봄스러운 핑크색? 이거를 영역을 조금 크게 잡아서 이만큼 가로로 많이 발라줄 거야. 웃어서 가장 볼록하게 올라오는 이쪽 볼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설레는 일이 좀, 내가 일부러 만든 거긴 하지만 설레는 일들을. 아무튼 많아서 되게 좋아. 인테리어도 바꿀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서 그런 데는 좀 현타가 오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서 막 이리저리 배치해보고, 어디에 뭘 둘까 하면서 인터넷 쇼핑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 그래서 머리도 탈색, 아까 말했듯이 점점 이제 색이 변해갈 테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들 때문에 좀 뭔가 설레는 것 같아. 눈 밑에 살짝만 얹어줄게. 그럼 통일감이고 뭔가 좀더 샤방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립은 이니스프리 이거 아마 신상으로 알고 있는데 비비드 샤인 틴트. 지금 약간 분홍빛하고 레드 계열을 갖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촉촉한 느낌의 글로시한 틴트야. 얘가 핑크기 섞인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레드? 뭐가 더잘 어울릴까, 오늘? 얘가 더잘 어울릴 느낌이네. 이거를 안에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라서 발색이 진한데 촉촉해서 좀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줄게. 요즘 색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새로운 화장품 써보는 재미에 나 진짜 맛들렸거든. 사실 아직도 다 못 써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 저기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진짜 색조는 좀 사랑인 것 같아. 나 이런 색 써보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촉촉한 느낌을 쓰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근데 레드 안 하길 너무 잘했어. 이 색이 지금 화장에 아주 딱 맞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 칭찬해. 정말 한성 느끼지만 내 손등과 내 손목은 자국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를 좀 끼고 와볼게. 진짜 생각만큼 별로 처음에 조금 그랬는데 별로 오그라들지도 않았고 나쁘지 않던데? 재밌던데? 그래도 너네들의 의견이, 듣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댓글로 어떤지 알려줘. 걱정 말고 댓글을 반말로 이렇게 남겨도 돼.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살면서 하지 않을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좋아. 좋은 것 같아. 그럼 오늘도 내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절대 자주는 아닐 거야. 하지만 가끔씩 반말하는 문캉으로 너네들이 원한다면 또 영상을 찍도록 할게. 아무튼 그럼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그럼 안녕.